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오라인입니다. MSK 초음파 검사 두 번째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시간에 강의에 대해서는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보시면 비나인 소프트 티슈 리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양성 종양인데요. 손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거 위주로 설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갱글리온인데요. 우리말로 결절종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절종 같은 경우는 손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대표적인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손등 위치에서, 특히 손목에 있는 손등 위치에서 가장 호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의 구조물이 낭종성 형태로 위치하고 있다.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글로 된 해설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결절종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얇은 섬유성 피망 내에 노랗고 젤라틴 같이 끈적이는 액체를 함유하고 있는 낭포성 종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또는 힘줄막과 같은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으나 이것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종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종양과 비슷한 상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손에 발생하는 종양 중에 가장 흔한 형태이고요. 손에 생기는 종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성별로 따져봤을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두세 배더 많이 호발하고요. 그리고 연령별로는 20, 30대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손목의 등 쪽에서 가장 잘 생기는 것도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몇 가지 포인트들 체크해 두시고요.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본문 내용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절종은 가장 흔하게 생기는 손의 리전이고요. 점액질 성분으로 채워져 있고 이런 섬유성 막에 둘러싸진 낭포성 그런 종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추측하는 것은 관절의 스트레스라든지 리가멘트가 자극을 받아서 이러한 뮤신 성분들이 모여지는 것이 좀 일반적으로 예측해 볼수 있는 그런 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절의 자극과 뭐 리가멘트 쪽에 이런 자극들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텐던 쉐스, 건초라든지 인대, 조인트, 심지어는 뼈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계속해서 보시면은 손등 쪽에서 가장 흔하게 호발하긴 하지만 이 밖에도 인대 쪽이라든지 손가락 끝쪽 손의 다양한 부분에서 관찰될 수 있다는 것도 그림을 통해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증상인데요. 증상 같은 경우는 가장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게 대표적이고요. 발병된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신경이나 혈관 등을 압박해서 자극을 주게 되면은 조금 더 도드라진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시면은 잠재적으로 결절종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이즈가 매우 작거나 만져지지 않을 때는 실제로 환자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결절종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초음파 특징 보겠습니다. 초음파 특징 보시면은 단순하게 심플하게 관찰되는 게 전체 38% 정도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낭종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네코익하고 단방성의 얇은 벽에 칼라도플로플로우가 관찰되지 않는 일반적인 낭종의 특징이죠. 두 번째는 컴플렉스한 형태인데요.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멀티로큘러한 여러 가지 다방성 형태이고 두꺼운 벽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데브리스라든지 칼라도플로에서 플로우가 관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리드하게 관찰되는 것도 적은 비중이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대표적인 영상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가장 대표적인 결절종의 이미지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손등 위치에서 발생된 이런 시스트 형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어네코익한 형태의 단방성의 구조물이 보여지고 있고요.
얇은 벽으로 구성된 이런 파이브로스한 부분들도 영상에서 관찰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임상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대표적인 그란 형태의 결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결절종의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영상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